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저기 연예인들에 대한 상식 말고요. 경제에 관한 이런 상식들을 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더 취업준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바로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이번 시간 경제 상식도 알아보고요. 경제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태세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서 보던 어떤 그 경제 용어에서 벗어나서 시사 경제 상식까지 이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정말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홍선혜 씨는 많이 알고 계시던데. 아니에요. 용어만 알고 있어도 네. 굉장히 유식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어떤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아, 지난번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네. 시사 용어적인 개념이었고요. 오늘 또 좀 시사 용어적인 개념, 신문 방송에 많이 오르내리는 아베노믹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베노믹스. 네. 아베노믹스. 이거 일본말 같은데 약간. 아베노믹스 ですか?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일단은 아베가 이제 일본의 총리 이름인데 그렇죠. 경제면에도 나오고 있는, 경제면에 주로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네.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 뭡니까? 말 그대로 아베노믹스는 이제 2012년 12월에 총리했지만 아베. 이름을 따고요. 뒤에, 네. 이제 뒤에 이코노믹스 합성어입니다. 아베노믹스. 아, 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얘기하는 레이거노믹스. 네. 뭐 대처 총리의 경제정책은 대처리즘. 뭐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이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상당히 경제 침체로 좀 시달렸습니다. 짧게는 이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러한 장기 불황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보겠다 하는 아베 총리의 야심짠 이제 경제 정책입니다. 골자는 네. 그냥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서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고 초저금리를 유지해서 소비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개념. 또 이제 엔저, 즉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기업들의 수출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것이 골자입니다. 네. 아베노믹스 결국에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이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 이것이 골자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경제 뭐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아베노믹스인데 그러면 네, 일본의 경기 침체 그것부터 짚어볼게요. 예, 잃어버린 네. 10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잃어버린 20년 네. 얘기도 있습니다. 시사 경제 얘기를 나왔으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 초반쯤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네. 무역 재정 적자가 컸고요. 무역 적자가 컸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영화 배우 출신의 대통령 아주 미남 대통령이었죠. 네.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다섯 나라 재무장관들을 빌려서 미국 뉴욕입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즉 엔화 네. 가치를 좀 높여라. 당신 이제 마르크 독일의 마르크화도 있는데 마르크화와 엔화 가치를 높여라. 네.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이제 약해지는 거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미국의 수출이 세장성이 좋아지니까 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1985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이 일이 있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일본 경제는 비교적 잘 나갔는데 엔화 가치가 엔고 현상이 생기니까 미국의 일본의 경제의 주체는 바로 이제 수출인데 네. 수출이 부진을 겪으면서 미국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참 일본은 돈을 시중에 많이 이제 풀게 됐죠. 그리고 금리를 아주 초저금리를 유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수출은 안 좋은데 시중에 자금은 많이 돌아가니까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그 부동산, 뭐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게 바로 이제 이때 많이 생겨난 말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이 버블이 생기면서 거품이 생기니까 1980년대 후반쯤에는 도쿄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면 미국 땅도 살 수 있다 정도, 이거 우습게 정도가 생겼는데 이러한 네. 이제 후유증, 말 그대로 이제 그 버블 경제 후유증을 10년, 한 1900년 내내 많이 이제 시달린 것이고요. 특히 2000년에 와서도 또 2008년에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미국이 자 일본이 경제가 또 이제 허약해지는, 그래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1980년대는 일본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는 제로
그러니까 성장을 거제하지 않은 시대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적자가 그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연결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요. 그 아베노믹스로 이제 일본 경제가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곡절이 네. 많았습니다.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이제 일본 경제의 증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제의 거울이 바로 이제 증시인데요. 그렇죠. 증시가 4월 달에 이제 니케이 225 이제 주가 지수가 있는데 지수가 15년 만에 2만 엔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2만 밑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무역입니다. 무역은 이제 수출과 가장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의 무역도 2년 9개월 만에 지난 4월 달에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 성장률이 1.75%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일본의 수출 제조업의 가장 대명사가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죠. 도요타가 그렇죠. 지난 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조 엔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순이익이 2조 엔을 넘은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태도 지수, 즉 일본 소비자들이 앞으로 소비를 살아갈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지수인데 지수도 4개월 연속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에서는 벗어나는 친구는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베 총리의 어떤 경제 정책입니다. 아베노믹스 뭐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다 실패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숫자상으로는 어쨌든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 요즘 흐름을 보면 그러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의도는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보면 엔화 약세, 이제 엔조 폭풍 우리나라 맞아요.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엔화 환율은 뭐 하루하루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은 2011년 11월에 이제 달러와 엔의 환율, 즉 엔 달러 환율이 달러당 75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5엔을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요즘은 달러당 120엔입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엔화 가치 약세는 꼭 달러와 대비해서 말고 다른 통화에 대해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즉 원과 엔의 비율 보통 이제 원, 엔, 이 달러는 보통 1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엔당 1,000원. 네. 이것이 이제 보통 평균치로 이렇게 봤었는데 이건 이제 이미 무너졌고요. 지금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00엔대 900원도 얼마 전에 무너졌다가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100엔대 91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어대고 있으니까 2015 회계연도에도 8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30조 원 정도를 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예산 2년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엔화 약세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세계 이제 곳곳에서 우리나라 수출 제품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만큼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중국 관광객들 요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은 이 요코들도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발길을 그렇죠.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가 낮을수록 외국인들은 그 나라로 관광을 많이 온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정말 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레이거노믹스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대처리즘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예, 그렇죠. 요것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거노믹스는 이제 1981년부터 89년 미국의 40대 대통령이고요. 이제 연임을 해도 8년 대통령을 했는데 레이거노믹스는 이제 레이건 시대에 미국 힘으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 이런 이제 캐치피지를 경제 발전 이 모델을 제시했는데 네. 대표적인 골자는 이제 재정 지출이 삭감입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세율이 아주 인하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 정책 또 이제 그 경쟁이나 자율 정책을 확대했는데 특히 레이거노믹스의 특징은 공급 중시의 경제 정책으로 회귀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공황은 물건은 많이 있는데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나타나서 이제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뉴딜 정책,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결국 이제 공급도 같이 늘어나게 만들자 하는 것이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에서는 다시 이제 공급주의 정책으로 바뀐 특징이 있고요. 대처리즘은 말 그대로 이제 미국 영국의 대처 총리의 경제 정책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바로 이제 복지 정책입니다. 이 복지 정책이 이제 후유증을 1970년대쯤 와서 영국이 이제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초효율 정책을 알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영국병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처 총리가 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성 있게 대규모 이제 바꾸고 민영화 정책, 공공 부문을 이제 민영화 정책으로 하는 이러한 대규모의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킨 걸 이제 우리가 대처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보면 일본, 미국, 영국 다 경제 위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경제 정책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노믹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대처 잘해서 대처리즘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뭐 레이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름을 따서 초이노 믹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초이노 믹스도 이제 우리 취중생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방안만 내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내놓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취업에는 또 홍선의 저기 신드롬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예뻐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것들을 탓상 문제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거 봐야죠. 보여주세요. 자, 한국경제신문 테셋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들이다. 기사 제목으로 유추한 경제 현상 진단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입니다. 한국 경제 엔저의 소갈이 있고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유로화 달러 대비 강세 기조 유지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2번, 페드의 양적 완화 축소는 미국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번, 페드 관계자들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다. 4번, 한국 수출 기업들은 미국보다 유럽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 5번, 중국에서 금융시장은 언제든 경제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네. 올바르지 못한 걸 고르는 건데. 아베노믹스 관한 내용이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은 맞죠?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좀 전에 보니까 이제 진행자님께 두 분께서 이 가족끼리 서로가 이렇게 키워주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훈훈하셨죠? 예,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아 경제가 어떻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추론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볼까요? 자, 한국 경제 엔저 소갈이를 하고 있다. 미국 중의 양적 완화 축소, 눈덩이처럼 번화하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 기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한국 경제는 엔저에 뭐 소갈이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봅시다. 1번 보면은 한국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 된다. 그러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 네. 페더의 양적 완화 축소는 미국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적 완화 축소하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든다. 통화가 그러면? 줄어들면은 그 통화의 가치는 아무래도 세지겠죠. 구하기 힘드니까 금리는 오를 겁니다. 오르네.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자, 페드 관계자는 미국 경제 상황에 다소 낙관적이다.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그렇죠. 자신감이 네. 있다는 얘기겠고요. 자, 한국 수출 기업들은 미국보다 유럽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 수출 기업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출 기업들은 보면요. 자, 우리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한 쪽으로 우리가 수출할 때 수출 여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가 유럽보다 더 강해지면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채산성은 미국에서 더 있고 반대면은 유럽에 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로화가 달러보다 강세 기조를 하고 그렇죠. 있다. 물론 현재 실질적인 상황은 달러가 유로보다 이제 강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추세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뜻이죠. 자, 중국에서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경제부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 있겠죠. 중국의 요즘 이제 그림자 금융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능 시중은행의 역할을 하지만 건전성이라는 여러 가지의 정비 규제가 이제 약한 금융권인데 여기에 지금 이 부실 우리가 커져서 중국 경제의 내관. 특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네. 그림자 금융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은 이제 네. 정부의 건전성 네. 이걸 이제 체크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시중은행은 강한데 여타 2금융권, 3금융권은 약하단 말이죠. 약하고 금리도 많이 주고 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실 대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이제 중국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여기서부터 내관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림자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똑똑해진 기분이죠. 네, 경제상식 함께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센터.